저는 매년 늦겨울과 초봄 사이에 챙겨 먹는 제철 음식이 있어요. 바로 세조개 냉이 샤브샤브. 여수 세조개 샤브샤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냉이랑 먹는 건 처음 보실 거예요. 세조개 냉이 샤브샤브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봄을 먹는 느낌.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은 세조개 냉이 샤브샤브를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신선한 세조개, 손질한 냉이, 샤브샤브용 야채, 버섯, 육수용 바지락, 샤브샤브용 소고기. 찍어 먹는 소스는 유자 간장 소스를 만들 거예요. 먼저 샤브샤브용 국물을 만들 건데요. 시판용 육수를 써도 되지만 세조개의 맛을 듬뿍 느끼기 위해 깔끔한 바지락 육수를 냈어요. 마늘을 잘게 채 썰고 대파도 잘게 썰어주세요. 체에 걸을 거니까 잘게 다지지 않아도 됩니다. 달군 냄비에 마늘과 대파를 볶아줍니다. 색이 나면서 부드러워지면은 바지락을 넣고 화이트 와인을 조금 넣어서 알코올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물을 넣은 뒤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살짝 걷어주세요. 샤브샤브는 찍어 먹는 소스도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유자청을 이용해 유자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양조간장, 쯔유, 미림, 유자청 한 큰술을 넣고 레몬즙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다음 샤브샤브에 넣을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 알배추, 청경채, 비타민. 여러분, 영양제 비타민도 있지만 먹는 채소 비타민도 있어요. 탈수기에 넣고 탈탈탈탈 물기를 빼줍니다. 버섯을 좋아해서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냉장고에 있는 버섯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팽이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그리고 꽃송이버섯을 준비했어요. 꽃송이버섯은 목이버섯 같은 식감인데 재미있어요. 짜잔! 봄을 머금은 냉이와 여수에서 공수한 새조개, 소고기까지 넣어서 오늘 바다와 육지를 모두 맛보겠습니다. 새조개 샤브샤브의 생명은 시간! 새조개를 육수에서 10초 이상 익히면 안 돼요. 그럼 질겨지거든요. 야채를 먼저 넣어서 끓여준 육수에 냉이 새조개를 데쳐서 바로 건져 먹어줍니다. 유자향이 너무 잘 어울려요. 새조개와 냉이를 순식간에 흡입하고 소고기로 다음 코스를 이어갑니다. 소고기는 꽃송이 버섯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식감이 좋아요. 바지락 육수에 새조개, 각종 야채, 그리고 소고기까지 우려난 국물의 마무리로는 칼국수를 넣어줍니다. 국물이 진짜 진해서 볶음밥보다는 칼국수를 추천합니다. 오늘 진짜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매년 꼭 챙겨 먹는 새조개 냉이 샤브샤브, 집에서도 한번 먹어보세요.